인원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번역이, 뭐야? 뭐야? 여기는 물속인가? 왜 이런 곳에. 린이라는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아요. 마신구미호님 15개 고맙고요. 고기짱님께서 7개 고맙습니다. 그림자? 누군가 있어? 네꼬얌님 고맙습니다. 푸딩님도 1개 고맙습니다. 지어리님 3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지치어를 해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린, 누구지? 린, 야마 빨리 일어나! 아, 마치 이거는 우주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다. 와카스기 세이타로.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너? 냉큼 일어나! 아, 저 우측에 있는 회색머리. 양아치, 회색머리. 씻고 상관없잖아. 좀 자는 것 정도는. 상관없기는! 난널 좋아하기, 아니, 유타는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눈치 좀 차라고. 널 사랑, 아니, 정말 여자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이구만! 너 같은 젊은 대독에게 보여줄 여자력은 없거든? 멤버맨 콜라지님, 10개 고맙습니다. 유카나얀 여잔가 보여. 여잔가 보여? 린, 안녕? 나부터 쭉 잠만 찾아던데, 잘 잤어? 저 대독 때문에 별로지만, 잘 잤어. 태태님, 10개 고맙습니다. 태태태태태. 꼬마이네님, 별부상 한 기로 피클로 깔고, 감사합니다. 시끄러, 산원숭이. 그런데, 유타, 여기 어디야? 슬슬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했는데, 어딜 봐도 산속이라고? 미안. 나도 어딘지 몰라! 뭐? 혹시 길 잃은 거야?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윙크! 거짓말. 산 들어오면서 지름길이라고 말했으니까 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미안! 윙크! 매드님 5개 고맙습니다. 아,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아, 도중에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안개도 너무 깊고,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 자식아! 나온 참. 아, 이래서 내가 내비게이션 없는 니놈의 곰을 찾다위로 여행은 싫다고 했잖아. 신기한님 5개 고맙습니다. 아파. 좌석 차지 마! 어쩌지? 표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윙크! 에? 어라? 유타, 왜 멈춘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잠깐 기다려. 다시 시동 걸 테니까. 안 돼. 이거 완전히 막간 것 같아. 어이, 진짜냐?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 바보. 정말. 잠깐 나가서 차좀볼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 우와, 예쁘다. 예쁘다. 뭔가 뱃살이 있어 보이는, 뭔가 그, 뭐, 상반신과, 중반부가 굉장히 똑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려나? 야마자키 린, 대학생이네요. 이래봬도 대학생이란 건가? 체력이 50인데, 잠깐만, 응답 없음이 뜬다! 됐어.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딱히 어디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플레이어야. 아, 잠깐만. 친구를 냅두고 갈 필요는 없는데. 거기 누구 있어? 마사카, 이런 산에는 뭐하러 왔나요, 아가씨?
뭐야, 알아봄인가? 참, 괜히 놀래가지군. 여행 중인데요.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서 움싹달싹 못하고 있어. 아, 그거 참 곤란하겠네요. 그런데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싸가지고 없네, 씨. 아, 근데 어디 묵을 곳은 있나요? 저희 집이 굉장히 싼데. 아니, 없어. 이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 안에서 하루 지낼 수밖에. 아, 그거 참 그린이네요. 어디 나가서 뒤져버려. 아니, 제 집이 바로 이 근처인데 하룻밤 머물다 갔으면 좋겠네요. 아니, 딱히 사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밤은 추우니까 말입니다. 괜찮아. 그럼 잠깐 애들한테 물어보고 올게. 덕분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그렇지만 괜찮나요? 이렇게 많은 파티원인데도. 아, 괜찮습니다. 이 묵은 땅이 모두 제 땅이라 그런지 전 가뿐이니까요. 집은 쓸데없이 넓으니까 말입니다. 젊은 분들이 와준다면 저도 좋고 말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꼭 차를 고쳐서 나가겠습니다. 노무노무노무님 한계의 소프트 가요. 감사합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저기가 제 집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큰 집이네, 윙크. 우와, 정말로 큰 양웅이네. 미안, 영감, 고마워. 양동이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우와, 집안도 꽤 넓네. 할아버지, 설마 엄청난 부자? 나이가 빠진 집이라 그런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 방으로 안내해드릴 테니 따라와 주세요. 여기가 린 씨의 방입니다. 거참 개개묵은 방이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됐어. 저 이런 복고풍 꽤 좋아하니까 신세 좀 질게, 영감. 역시 말하는 싸가지가 보통 싸가지가 아니네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슬슬 고프실 겁니다. 저녁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대로 보내세요. 나다 따다따따따다 세이브. 이건 세이브 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이브를 하면은 렉이 좀 걸리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보다. 1, 2, 3, 4, 5 됐어. 뒤져보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에? 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집만 겁나게 넓은 건가? 전기 플러그의 차 입구다. 전기 플러그? 전혀 본 적이 없는데요? 게임 중에서 전기 플러그가 있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대박인데. 집 앞에 큰 늪이 보인다. 핑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난로가 있다. 뭐 딱히 조사해볼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기분이 다운이라고요? 아니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좀 많이... 망고양님 9개 구했습니다. 귀중품을 넣어둘까?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스테드 라이트가 있다. 집안을 되게 탐색하기 좋게 되어있네. 여기도 집 앞에 큰 늪이 있고. 거기까지 낡은 건물은 아니야. 뒤에 구간 봤어? 엄청 오래된 거였어. 에? 에? 뒤에도 주택 양옥이 있는 거야? 영감님 왈. 선내 때 저택이 오래돼서 이쪽에 새로 세운 거래. 에? 그렇구나. 난 딱히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핑구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잔가 보다. 네 방 화장대도 있고 좋겠다. 나는 없다고. 디자인이 이쁘네. 아침에 화장할 때 내 방에 와. 땡큐. 아니, 차용님께서 50개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50개, 50개. 고맙습니다. 초콜릿 준 형님 5개, 핑구님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린, 집 앞에 큰 늪 봤어? 아, 방의 창문에서 보이는 거? 그건 말이야, 굉장히 스고이하다구. 내일 수영해 보실까나, 윙크. 수영하고 난 뒤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나니까 절대. 7월 소년님, 핑구님, 망고양님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초콜릿을 마구마구 쏴버리면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녹방을 보면 뭐 이리 초콜릿 술 많이 써? 이러고 사람들이 욕을 잘지도 몰라요. 아, 손님이 많으니까 재료가 부족하네요. 오이와 코동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괜찮나요? 난 소고기 덮밥이 더 좋지만. 아니, 사실 별풍선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아니, 차용님이 또 50개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굽신굽신. 공교롭게도 별풍선은 떨어져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뭐?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 무엇이든 되겠어. 내 건 파 많이 넣어줘. 알겠습니다. 아유, 별창이야, 별창. 네? 아유, 아니에요. 방금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이 끊겨있군. 다른 거 한번 탐색해볼까? 여기도 탐색했죠? TV가 있다. 어이, 뭐야? 이게 뭐지?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기분 나빠. 쓰레기통은 비어있다. 손이 오그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계가 있다. 쓰레기통이다. TV가 있다. 낡은 전화가 있다. 메모장이 들어있다. 난로가 있다. 뭐 딱히 조사할 만한 거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오, 뷰티풀. 분명 저런 그림에는 뭔가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아, 아닙니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이거 또 정지되네. 됐나? 됐어. 자물쇠가 걸려있다. 스탠드 라이트. 신발장. 우와, 엄청나게 큰 늪이네. 뭐야, 비석인가? 계속 그 사람의 해변가에서. 뭐야, 전혀 읽을 수가 없잖아. 세이타를 하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걔는 이딴 잡지식이 바싹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비석이 신경 쓰이나요? 뭐야, 영감이었잖아. 놀랐네. 실례했군요. 등짝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런데 그 비석의 내용을 읽으셨습니까? 아니, 못 읽겠더라고.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이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에 대한 게 적혀있습니다. 이 인어늪에 대한 전설이 말이죠. 전설? 메이지 시대 중반 무렵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 가문이 이 주변을 지배했습니다. 뭐, 산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니 대단하지는 않았지만요. 당시 이 지방의 수령의 아들이 산을 내려가면서 다다른 해변가에서 인어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뭔가 처음부터 수상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방구 꼈어? 아예 들켜버렸네. 그리고 그 남자는 인어의 그 아름다움에 그녀를 산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인어를 위해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곳에 인어를 살게 했고, 그래, 이 근처에 있는 물이란 물은 모두 그녀가 만들어주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바다에서 살던 인어에게 이 주변의 물이... 스킵하도록 하죠. 여기는 스킵. 어느 부분에서 끝냈지? 잠깐만요. 잊어버렸어. 어느 부분에서 꺼냈는지 잊어버림. 이게 아닌데. 일부러 어탄해가지고 사람들을, 주목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숲이 아니라 늪이에요. 인어늪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를 위해 그녀가 바다에
바다에서 살던 인어에게 이 주변의 물이 아 잠깐만요. 아 여긴가 보다. 이 주변의 물이 오케이 다시 하죠. 다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패스. 패스. 하지만 바다에 살던 인어에게 이 주변의 물이 살아가는 데에는 적합할 리가 없죠. 인어는 점점 쇠약해지고 날이 갈수록 추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보이는 피부는 모두 퉁퉁 부어있고 비늘은 모두 벗겨져 나갔고 방울소리처럼 맑고 투명한 목소리는 짐승이 울음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얼마 안가 인어는 보기에 역겨울 정도로 해괴한 모습으로 변해가 죽어버렸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칩보이님 별부상님 고맙습니다. 너무 대사를 읽을 때 너무 많이 써주셔서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에이노의 한은 꽤나 깊었겠죠. 그 부근에 자리잡고 있던 마을에선 차례차례로 젊은 아가씨들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에이노의 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노의 초콜릿을 빌어주기 위해서 비석이 세워졌다는 거지요. 오객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어떤가요? 로맨틱하진 않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죠. 정말 무섭네. 그런 거 몰라. 세이타로야 소설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런가요? 아 맞아, 별풍선이 준비가 되었으니 식당으로 먼저 가세요. 카르케님이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재원님 5개 고맙고요. 지훈이님 5개 고맙습니다. 어 기다렸다고? 그럼 초고속으로. 어 오이시 오토니 오이시 데스네 할아버지 짱. 아, 맛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천천히 들다 가세요. 아, 그리고 초콜릿 물 좀 데워다 놨으니까 다 먹으면 들어가서 샤워하세요. 샴푸 먹는 법님 6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일이 있어서 지쳤겠지만 오늘은 푹 쉬다 가세요. 그럼 전 먼저 목간하러 갑니다. 유카, 너 초콜릿도 안 먹을 거야? 아직도 안 좋아? 레미님 13개 고맙습니다. 어, 조금 식욕이 없어서 지쳤나봐. 괜찮아. 정리 같은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초콜릿 먹고 좀 더 쉬고 있어. 채풍이님 7개 고맙습니다. 어, 고마워 유타. 잘 먹었습니다. 그럼 뒷정리는 맡겨두겠어. 왜 너까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야? 너 건 너가 좀 해라, 이 촌년아. 채, 쌀쌀맞게 굴기는.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목욕도 다 했으니 슬슬 잘까나? 치껄님 5개 고맙고요. 고깃장님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생방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셨네요. 아버지가 오셨네요. 난로가 있다. 전기 플러그. 여기로 들어가... 안 들어가주네? 자야 되나 보네. 자, 잡아 들어가죠! 푹신푹신한 침대. 김오찌. 중얼중얼.